SM그룹의 대한해운이 한진해운 미중요선 영업망을 인수합니다. 법원은 14일 SM그룹을 한진해운 미중요선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. 본입찰은 오는 21일 체결할 예정입니다. 예비 입찰에는 현대상선과 SM그룹, 한국선주협회, 한앤컴퍼니, 국내사모펀드 한 곳 등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본 입찰에는 현대상선과 SM그룹만 인수 제안서를 제출하며 2파전을 벌여왔습니다. 업계에서는 원양항로 선사였던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미중요선 영업망을 인수할 것으로 점쳐졌으나 법원은 고용승계에서 더 좋은 조건을 내건 대한해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이번 한진해운 영업망 인수로 SM그룹은 대한해운, 삼성로지스의 벌크선 영업에 컨테이너선 영업망까지 갖추게 됐습니다. 법원의 결정에 현대상선 측은 글로벌 선사들의 합병과 치킨게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인수 및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.